안녕하세요. 푸스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창한 봄날이네요. 이제 오늘만 지나면 이제 완연한 3월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짧게 우리 여기 앞하고 뒤에 복사꽃이 피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안 올라오네. 거의 3월에 피는데 간단하게 3월을 알리는 의미에서 제가 지은 시 복사꽃 아침을 읽어드리고요. 또 잠깐 얘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참계절 개키고 일어난 하늘 현을 잡고 봄의 아다시오 구름처럼 느리게 느리게 연하디 연한 파릇한 새순 접고 접어 초록 비행기 바람 싣고 날아라 날아라 뿌리보다 새침한 꽃잎 다섯 장의 홉격 추추 요정같이 춤추라 춤추라 꽃술 소금을 투매하는 앞서 살포시 눈 감고 올라앉은 첫 웃음 향기 담아 안단테 안단테 살그머니 하얀 아침 열고 그래 복사꽃 너였구나 오래전에 지어놓았던 시였는데 조금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한 거를 읽어드렸는데요. 서툰 오래전에 쓴 시니까 좋으셨다 좋아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 앞하고 뒤에는 늘 복사꽃이 피어요. 그리고 이 조지아주가 미국 조지아주는 유난히 복숭아 꽃도 많고 복숭아도 많고 복숭아처럼 예쁜 아가씨들도 많은 여기가 그러니까 피치 스테이트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사꽃을 좋아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심은 적이 있었고 심었을 때 겨우 첫 해만 복숭아가 많이 열리고 그 이듬해부터는 사실 안 열려요. 이게 해거리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저희가 케어를 잘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이곳에는 엄청 달고 맛있는 복숭아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이제 농장에 가서 사다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따로 사다 먹기도 하는데 복숭아 꽃이 피면 정말 탐스러워요. 얼마나 탐스러운지 항상 저희가 필 때 열매가 안 열려도 앞에 한 이만큼씩 봉우리가 접다가 한 몇 송이 돼도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예뻐서 늘 사진을 찍어 놓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읊어보고 싶은 또 아침의 시를 한번 읽어 드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또 좋으셨으면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해 주시고 또 알림도 해 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짧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는 또 다른 글로 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사꽃처럼 화사한 하루 되세요. 이제 3월이 곧 오니까 복사꽃 같은 날들이 이제 올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